이어서 연습 문제를 한 20개 정도 풀어볼 거예요. 풀어보실 때 여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오퍼레이터에서 밑으로 중간으로 좀 내려오면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. 조금 더 내려볼까요? 여기 있네. 디시전 트리에서 언제 어떤 오퍼레이터를 쓸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. 상당히 뭐 재밌게 나와 있어요.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쓰는구나.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참조를 해서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죠? 여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들어갔으면 뭐 살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싱글이라든가 서브젝트 스케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